안녕하십니까, 홍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올드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차는 바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94년식 엘란트라 차량입니다. 와, 아직 짱짱한데 벌써 폐차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벌써라고 하기에는 지금 30년이 다 돼가니까 예, 갈 때 됐죠. 근데 이런 것들 관리 잘 해가지고 올드카, 더 나아가서는 클래식카 이렇게 복원을 해놓으면은 진짜 멋있는 차예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준중형차 아반떼의 형님이시죠. 아반떼의 형님입니다. 이 차가 나온 다음에 후속 모델로 아반떼가 나왔죠. 자,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차로 들어왔지만 상태가 좋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 왔습니다. 요런 뭐 라이트는 야 약간 좀 세월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런 것들 작동만 잘 되면은 올드카 복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요긴하게 쓰실 것 같아요.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특히 범퍼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했던 것만큼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약간 생활기스, 세월의 흔적 그런 것들 빼면은 아주 A급입니다. A급. 약간 생활기스가 있습니다. 오, 여기 기스 쫙, 어우, 맴짓. 이렇게 딱 긁히면 아주 마음 찢어지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뭐 빠댄가 이게 가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워낙에 부식이 좀 심하고 세월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태가 자 요런데 부식 같은데 요런데 빼고는 아 30년 됐는데 요정도 부식이면은 뭐 애교죠. 애교 떨어집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식이 한번 시작되면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겉에는 요 정도의 부식이 나오지만 이걸 뜯어보면은 안에 이제 조금 많이 전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뒷 범퍼도 와 이거는 뭐 범퍼만은 A급이야. 엘란트라. 아니 이런 것들은 뭐지? 오, 다 지워지는 거네. 아, 이런 것들은 뭐지? 다 지워지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놓으면은 한 B급 정도 나오겠네. 요거는 이제 조금 살짝 긁혔네. 금도 조금 가고 그렇습니다. 자, 내부를 보겠습니다. 내부 상태는 요거는 뭐 그냥 세척만 싹 하면은 거의 B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A에서 B급 정도. 야, 스틱 지금은 감성이지만 그때는 스틱이 거의 80% 90%는 거의 스틱이었다. 94년도에는 오토가 거의 없었죠. 자, 시트도 직무 시트입니다. 와, 이 직무 시트는 여름에 뒤져. 진짜 직무 시트 땀띠 납니다. 땀띠 막 등에서 막 땀띠 나고 막 난리. 아, 그리고 감성 사이드 브레이크 이 감성이죠. 이거 딱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 요즘에 그냥 막 오토 브레이킹 주차 브레이킹 막 이런 거는 감성이 없어. 딱 이렇게 해서 딱 요런 소리가 나야지 아 내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 제대로 잡혔구나.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전자 파킹이라 가지고 예, 요런 감성이었습니다. 감성. 와, 이게 감성이지. 나 또 시가잭. 야, 요것도 있네. 요거 라이터. 요거 요즘 분들은 요거 모르실 겁니다. 요거 라이터 되는 거 모르시죠? 담배 피라고 차 안에서 담배 피라고 이런 것도 있었다고. 몇 킬로 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로수가 와, 키로수 나오는 것도 아날로그야. 15만밖에 안 탔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차량이 30년이 됐는데 15만밖에 안 탔다.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앞으로 한 15만은 더 타야 되는데 딱 반 탔죠. 반. 예. 네. 시동. 아. 야, 엔진에 잡소리가 하나 없습니다. 잡소리가 하나 없어. 와, 이거를 왜 폐차를 하지? 요거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한테 딱 넘겨가지고 딱 복원을 하면 아주 멋진 차가 될 텐데. 야, 또 그리고 감성 터지는 또 이거 사이드미러. 감성 터지는 요 손잡이 레바.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요거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게 이제 사이드미러 조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야, 감성 터지네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돌리는 거, 창문 돌리는 거까지 있었으면은 완전 진짜 아날로그 한 건데, 아, 요거는 딱 전자식이네, 전자식. 야, 이거 윈도우도 깨끗하게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올라가. 보통 이 연식에 폐차가 들어오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 막 덜덜덜덜 되거든요.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 모터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덜덜덜덜 거리는데, 야, 이렇게 잘 된다고? 자, 뒷유린. 야, 약간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처지죠? 아, 올라올 때도 약간 처지고. 그렇지, 이렇게 한 방에 쏙 내려가야지. 어우, 약간 조수석 뒷유리창은 약간 좀 버벅된다. 그리고 라디오는 와, 순정 그대로 있어. 바꾸지도 않고 순정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와, 이 정도 연식 됐으면 여기다가 뭐 손 대가지고 뭐 좀 더 좋은 걸로 바꿨을 텐데. 자,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본넷 겁나 무겁네. 자, 본네트가 세라가 좀 엄청 무거운데, 막 아우디나 독일 3사 이런 차들은 여기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알루미늄 본네트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량화가 돼 있다.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겉에와는 다르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데도 이제 부식이 살살 올라오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여기 빵꾸가 날 정도로의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저분하네. 지저분합니다. 엔진도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면서 아주 엔진은 진짜 짱짱합니다. 아, 이 정도면 15분만 더 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미션이 여기 붙어 있어. 미션이 엔진 옆에 이렇게 미션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션을 빼는데, 이거는 미션이 다 앞에다 달려 있네. 이 앞에 달려 있으면 앞에가 엄청 무거워질 텐데. 아무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게 플라스틱 카울이고, 요 안쪽에 있는 휠이 깡통휠입니다. 깡통 그냥 철로 돼 있는 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차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알루미늄 휠인지 요렇게 깡통 휠인지 거기서 5만원 차이가 나니까 요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폐차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엘란트라 요거 30년이 다 돼간 차량인데, 혹시라도 이제 복원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품 같은 거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밑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요거 부품 구매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 필요한 부품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또 너무 오래된 거라 가지고 부품을 웬만해서는 못 구하거든 이게. 예, 네, 그냥 완전 깡통. SO에다가 네. 깡통 이래다가 스틱에다가